어디서 이걸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신 분이 이걸 그 어떤 업체에다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왜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비싼 장비를 와서 쓸 줄 알아야죠. 못 써요. 이런 건 막 써도 된다. 너는 한 막 써라. 이러려면 이런 거 쓰는 거 쓰면 좋은 거고. 아, 그같이 거의 남양주 교육청도 장비만 사놨지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운영 좀 해달라고. 돈 얼마 줄 테니까. 경기 북부교육청 아니면 몽실학교. 좀 이따 해줄게.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남양주에 최근에 생겼어요. 네, 그죠. 그 돈 엄청 들었대요. 돈을 엄청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십억 들었다고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 이제 PD 부르지, 네. 카메라 부르지, 기술 부르지. 또 몇백 되는 거야 한번 찍을 때. 네. 네, 그럴 필요 없이. 그게 걱정돼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찾아뵙기도 해요. 이렇게 이거 써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화질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데 막 쓰는 게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이제 막 장비랑 이런 게 쫙 예산이 차차차차 이 정도 하면은 뭐 내가 쓰는 저기 조명이라든지 다 이런 거 해도 1억 좀 안 될걸요? 스튜디오 하나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방음 이것까지 하면 방은 빼고 만약에 같이 하면 방음비가 좀 방음이 전혀 건물에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방음비가 한 5천 정도 돼요. 방음비는 그것도 한 반 정도? 1억 정도? 한 5천 정도 돼요. 5천 정도? 그럼 이제 스튜디오 하나에 1억 5천 정도는 그럼 네. 되는 조금 여유있게 조금 여유있게 한다면 뭐 한 2억 정도 잡아놓으시면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한 300만 원씩 잡고 모니터 하나만 해도 벌써 여기에서 몇천 원 필요없어. 이거 3개만 2개만 돼요. 2개만 돼요. 예를 들어 저런 거 아시다시피 75인치 해봐야 뭐 2,300원 200 정도면 자막기 저거 비싼 거 필요없지 한 1,000만 원짜리 약 3,000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3,000이지만 방송용으로는 3,000이지만 막 쓰는 거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제가 드릴 수는 있죠. 네네.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걸 해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어디에서 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지도 아니, 모르는데 조작도 그러니까 안 되면 키면 다 켜지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켜지는 게 있거든요. 저 메인 버튼 하나 키면은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용할 줄은 아는데 만약에 변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상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하면은 좋은데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되 좀 이런 메인으로 계속 거기에서 왔다 갔다 도와주실 교육을 먼저 시키고 한 10분 정도? 그럼 그분이 또 누가 오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멘토링 같은 거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드렸으면 딱 관공서 주사님들 보면은 레벨 딱 맞춰놓고 절대 만지지 말아라고 그 사람들 공통적인 음향실이든지 뭐 하면은 아무도 건드면 안 되잖아. 네. 한 사람만 그러니까 보면. 세팅이 다 똑같고 같은 원래 레벨이라는 건 그 사람에 따라서 음질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올렸다 냈다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놓으면은 그 문제가 좀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방문한 이유도 시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 예산을 뭐 참 프로적인 것에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쉽게 접근성에 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무엇인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주세요. 방송국처럼 해주세요. 하면은 방송국처럼 뭐 업자들에서 해줄 수는 있겠죠. 호예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지. 아무 접근성 자체를 차단해 버린.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뭐 내가 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그 미디어 센터를 운영을 하냐. 처음에 짓는 거부터 첫 발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진짜 예산 써놓고 나중에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왜 그걸 왜 할 줄도 모르는데 왜 그걸 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과하게 하는 것도 예, 저는 그 사람들을 테크니컬 디렉터로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디를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MBC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 회사는 방송국을 만들기에 방송국을 운영
방송국을 짓기 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방송 기준으로 만들더라고요. 30억씩 들어가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그런 시스템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해야지. 그렇게 대형 그런 회사를 선정을 했다는. 쓸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선정을 했다는. 정도? 맞아요. 근데 그런 데도 있어요. 많이 잘 오셨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소개는 해드릴 수 있죠. 네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요새 잠을 못 자요. 잘 먼저. 잠을 못 자. 8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한번도 어떻게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2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두 개가 있어도 관리하기 좋고요. 혼자서 이걸 다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이걸 장비를 쓰다 보면, 제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여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다 외부 직원들이에요. 외주 프리랜서가 와가지고 쓰고 자기는 가버려요. 그럼 막 개통 운전 해놓거든요. 그럼 다시 제가 다 이제 리셋을 만들어 버려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막 개판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까 그랬듯이 혼자서 리셋을 이렇게 딱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리셋을 만들게 그럼 그렇게 만들어놔 보이면 좀 사용하는데 좋답니다. 근데 자막기가 있어도 이걸 사용 못해요. 사용할 사람이 아 진짜예요. 사용해야지. 한 번 누르면 인터넷 검색하고 어느 정도 자막이요? 자막 전문가님 배워서 하세요. 한 50? 배워봐서 누가 재능 있나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렇게 자막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자막이 저분한테 다음께 이제 들어가는데 밑에 분이 이분이 차영이라는 분이거든요. 아까 이분이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차영이라고 들었는데 자막이거든요. 빼면 빼버리죠. 필요하면 집어넣고 이분이 차영이다라고 보여만 주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넣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제 자동으로 알아서 너무 일단 저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다른 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막기 자막기 두 대 있으면 더 좋지. 자막기 두 대. 요즘 빠지는 거야.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스위처. 이런 애들이 가도 궁금하죠. 하나 이거는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0만 원 밖에. 뭐. 아, 방송 장비에 비해서는 싼 거죠. 이게 비싸요, 이게. 와우. 자막 CG 크리에이터는 비싸요. 이게 좀 비싸요. 자막. 이게 한 3,000만 원. 예, 어떻게 아시네요. 토네이도. 토니도 최상의 프로그램이? 네, 프로그램만 아니 컴퓨터까지 다 해가지고 컴퓨터까지 자막 기계가 어떤 거예요? 컴퓨터예요 그냥 저기서 컴퓨터 그냥 하나 저기 여기 하나 컴이 있고 요 장비 랩을 모니터를 하나 찍어봤어요 장비 랩을 모니터일 뿐이고요 그렇지 요거 좀 찍어줄게 장비 찍어가고 여기 오디오 컴퓨터 이게 아까 스위처라는 그런 스위처 기계. 스위처 기계가 따로 있구나. 네. 이게 아까 1,000만 원짜리라는 네. 거고, 이게 이제 레코딩 저장을 할 수 있는 서버 장치, 서버라고 그러죠. 하드 디스크 자체 하드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 하드를 다 쓰고 나면 빼가지고 또 비워놓고 이렇게 네. 이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거하고 자막기. 자막기는 얼마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 제일 좋은 거는 3천만 원이고 싼 거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700, 카메라인데 네. 이건 말고 프로 말고 아마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저쪽에 있거든요. 네. 그쪽을 쓰시는 게 네. 보시는 게 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네. 보시고 그쪽 옆에 보시면 프로페셔널한 방도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아마추어용의 방도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카메라로 프로용 네. 쓰고 아마추어용 쓰고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 하면 몇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리고 저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건 프로들만 다루는 거죠.
보통 하면 PXW 기종으로 예, 그 자체도 좀 힘든데 PXW들 유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화질은 똑같단 말이죠. 네. 근데 시민 화질은 좋아요. 좋기는 한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막 쓰기에는 너무 고장이 났다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쪽 옆에 가보시면 제가 그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명도 저렇게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지 또 카메라가 안 되고 저장장치는 옆에가 또 있고 소음이 크니까 소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막이 있어야 되죠. 자신의 아이를 앞세우기 위해 네, 앉아서 보셔도 되고 이 카메라 써봤어? 우리는 제가 이걸로요. 아 이걸로요? 네. 아 이거 이걸 이거는 한 기종 위에. 이게 최신 기종이에요. Z280이라는 네. 기종이거든요. 네. 켜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줌하고 네, 줌하고 하나 넣네요. 설명이나 볼까요? 아니, 나 잘 안 나와서 내가 잘 안 그 이거를 나와서. 보시면 네. 아, 자기 사진이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들여서 엄청 싸졌네. 많이 싸졌어요. 이게 이번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많이 싸게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네. 예, 하나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네. 쓰면은 이게 쓰면 글자가 다 돼요. 네. 쓸 수도 있고 미리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줄도 그을 수 있고 네, 네, 네. 그런 방법이 처음에 파워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컴퓨터 하나 하고 접는 거 있잖아 요새 폴더 이게 85인치 85인치 정도 되는 거거든요. 85인치 이 자체가 컴퓨터 같아. 컴퓨터 자체 연결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 형식하고 같이 컴퓨터도 있고 뭐 다 있어 여기에.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오래됐어. 어디 강의하셨구나. 네, 무슨 교육청 거. 지금 다 선생님이. 제가 교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뭐 대담한 뭐 이렇게 해서. PT 자료 꺼내가지고. 네네 그렇게 그렇게도 쓰고. 그냥 그 없는 빈 자리에서도 쓸 수도 있고 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좀 HDMI로 뽑아가지고 바로 또 녹화도.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영상에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바로 즉석에. 바로 즉석에. 그렇게 다 만들어놨죠. 사전 세트로 하시면은 아, 조명. 아, 조명. 조명 한번 켜볼게요. 조명이 이렇게 해서. LED 좀.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어, 지금 당장 사야 돼. 그러니까 스튜디오 규모는 딱 이 정도면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담이라든가 있어도 그냥 책상만 더 놔두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장 뭐 발표를 한다. 시장님 그런 것도 시장 촬영도 거기서 그 시장 촬영도 여기 와서 하고 뭐 이게 돈데 이쪽 크로마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겠다. 부장님 누가 있지? 빅포. 아 빅포. 빅포입니다. 부장님 MBC에서 나 MBC일 것 같지? 나 아니 나 별일 것 같아. 별일. 계속 전체적인 구조는 다 보신 것 같아요. 지퍼가 오히려 재밌어요. 안 뒤로 잡아.
끝나고 손글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한글 쓴 다음에 한글 뒤로 빼니까 이두 명이 확 이렇게 가려졌다가 붙던데? 가려져가지고 붙였어. 내가 보거든요. 네. 흔들려서 여기가.